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성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13일인가요? 네.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물레역. 아, 물레역하고 인접한 홈플러스, 여기 1층입니까? 지하 1층. 지하 1층입니다. 네. 근데 왜 2층으로 기억되냐면, 지하에서 올라서 한칸 올라오니까 2층인데 지하입니다. 지하 1층인데 네. 아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어디냐면 대한화랑의 최종근 대표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최종근 대표님은 이미 제가 인터넷에 소개도 멋지게 해드렸는데 저하고 1998년도 아마 3월달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1998년도 IMF 때 제가 첫 번째 책 국제협상 전략 영화라는 책이 이미 출간돼서 뉴스에도 나왔을 때 우리 최종근 대표님이 그 시청 그 뒤에 있는 삼성공과 네. 지금 동방생명 네. 삼성생명 네. 그때 동방생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동방플라자. 동방플라자. 네. 백화점도 있었는데 거기서 화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최종근 대표님이신데 보시다시피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도 예쁘셔가지고 따라가서 제 책을 한번 팔았습니다. 그 책이 이제 18,000원인데 저한테 2만원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제가 국제협상 전략용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연애협상 국제행사용 네 권의 책을 전부 저한테 돈을 주고 네 권의 책을 전부 사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책을 저자한테 무료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자도 책을 사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책을 사주셔서 고맙고 오랫동안 지인으로서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대한화랑의 최종근 대표님과 국제협상전략연구소 국제협상방송에서 운영하는 월드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우리 최종근 대표님과 저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보시기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 피부가 더 좋아지고 표정을 더 좋아져가지고 날리고 어떤 분이 아니 저분이 무슨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그 국악인 선생님께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분이 국민연금을 산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2년 후에는 제가 저기 뭐냐면 지하철 무료 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받게 되는데 저는 뭐 열심히 그동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봐왔고 또 우리 최종근 대표님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최 대표님께서 대한화랑이죠. 네. 대한화랑의 역사랄까 어떻게 대한화랑을 언제 냈으며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도 네. 8년도 대한 화방으로 대한 화방으로 시작해서 네. 남영동에서 남영동 화방과 액자 공방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갤러리를 이제 저도 화방을 10여 년 운영 같이 하다가 그림을 전공하셨나요? 저는 미술? 미술이 아니고 결혼 후에 건축과를 건축 공부를 했어요. 건축? 네, 네. 건축과를 전공하고 갤러리를 이제 그때 그 아트 포스터를 수입을 해서 네. 우리가 갤러리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 해서 제가 남영동에서 이제 꽤 한 17년, 18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면서, 삼성 플라자, 그러니까 삼성 공간 시청 앞에 지하로 네. 이제. 그때 눈이 컸었고, 네. 그때 뵀네요. 그때. 95년대. 수장님과 그때 이제 제가 네. 봤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거기서도 한 18년 정도 네. 운영을 한 중에 소장님도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삼성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네. 제가 이제
이쪽에 홈플러스에 오게 됐어요. 여기 온 지는 18년. 20년. 그래서 네. 제가 2003년도쯤에 여기 네. 방송으로 이사 왔잖아요. 네. 그 처음에 우리 최동훈 대표님 만날 때 제가 도남동 살았고 강남 논현동에 제 연구소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제 강서구하고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고 협상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예체능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야구공 던지는 것도 보고 탁구 치는 것도 보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체육을 잘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책을 꼭 두 가지를 했는데 반장은 안 했어요. 제가 체육부장하고 미화부장을 해가지고 봄, 가을에 뒤에 환경미화를 제가 도맡아서 했고 어렸을 때는 또 저도 그랬는데 네, 미술 상장도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다른 이런 뭐 공산품 같지 않고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지 않고 이 미술은 어쨌든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 제품을 이게 이제 공급하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림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림을 제가 좋아하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이렇게 그림 사러 오실 때 보면 그만 금방 소통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사시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금세 가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재밌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림에 대한 철학, 그 철학을 좀 여쭙고자 했는데 우리 최정권 대표님은 이제 그림과 함께 세상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림과 함께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살았는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림이 뭘까? 우리 생활은 아주 즐거움을 주는 네. 그런 비타민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은 이제 시각을 통해서 보고 네. 느낌은 감성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비타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수준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또 노래 또 가르치는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941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고 나쁘고 뭐 그것도 선호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은 가격과 상관이 없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비싸고 유명하지 않은 화가가 그리면 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 화가 그림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이 좋아. 가장 좋은 거지 이게 그림을 갖다 가격을 매긴다는 게 무슨 1호당 얼마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저건 1,000만 원이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100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내가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고 자기가 취향에 맞고 그게 제일 좋은 옷이듯이 저 그림이 나한테 좋다 그러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근 대표님은 이걸 끝나고서 이제 전체적인 인터넷에도 올렸지만 또 이렇게 설명도 좀 듣고자 하는데 우리 최종근 대표님께서 미래의 희망과 계획은 또 무엇인지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100세 시대에 미래의 꼭 그림하고 연관이 아니더라도 나의 최종근이라는 사람의 미래의 희망과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밝혀주실 수 있는 거죠. 국제협상 감독입니다. 네. 저는 이 일을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집의 가업인데 네. 이 일을 저는 제가 정말 제 정년이 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80이 네. 넘을도록 할 생각인데 네. 제 계획은 이제 조금만 네.
갤러리를 사랑방 네. 카페를 네. 만드는 게 네.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언젠가 그게 이루어지고 카페를 만들고 그림도 전시하고 그림도 판매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차도 그런 마시고, 개념인가요? 네. 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네. 같이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 그동안 네. 사랑방 같은 그런 카페를 제가 이미 양평동에 네. 크게 카페하는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소개한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림 카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잘 쳐놓고 그래서 아주 명소가 됐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뭐 그 야외도 좋고 서울은 이제 서울은 이 렌탈비가 비싸고 자기 건물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자그맣게 하고 또 이렇게 네. 그림은 다 벌지 않더라도 네.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네. 프로 책자랄까 소개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같이 경영을 해주고 저희 이제 가업으로 하니까 가업으로. 아마 이제 저희 이세도 같이 네. 할 수 있게끔 네. 구상하고 있어요. 자녀분도 네. 아, 요즘에 세상에 100세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컬럼을 썼던 걸 보셨죠? 네. 대기업 사장과 포장마차 주인 네. 그 비유를 했는데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그 높은 낙엽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뿌리가 없는 것인데 포장마차 주인이라도 자기 짐을 가지고 자기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대기업의 사장은 연봉도 많고 흔히 말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조직에서 나오면 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범 대표님은 이 대한화랑의 주인으로서 영어로 오너로서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평생 건강만 하면 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건강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손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네. 손님이 잠시, 왔다 가셨어요. 네, 네. 잠시 네. 네. 저기에서 다시 이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저희가 그 사실은 저도 영국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를 잘 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 힘들 때가 있었는데 계속 시간만 내면 그 구청에서 또 유료 이런 컴퓨터를 몇 년을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그 컴퓨터로 포스터도 그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글씨 쓰는 작업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젊은이고 나이가 젊어도 희망과 도전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범 대표님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시고 뭐 오래오래 멋지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행복하시면 네네. 그럼요.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그래도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접하는 거지 먹고 살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그림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 꼭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에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정말 대체로 다 좋아한다고 할까요? 그림을 대체로 좋아하죠. 다 좋아해요. 네. 다들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고는 다 틀려요. 아,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생활 미술이 됐죠. 생활 미술이고 우리 집에 운영하는 것도 생활 미술. 생활 미술. 예, 비싼 것도 없고 예. 그냥 누구나 사서 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미술. 그게 뭐 엄청 비싼 건 안, 비싸게 안 팔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도 없고. 그 생활 미술에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네, 네.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이거를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수출하는 사람도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체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거에도 좀 관심을 소개죠 소개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만족을 주고 대가를 받는 게 비즈니스지 이게 물건을 팔아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주의 오피스 텔이 아니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이제 분양주로서 거기에 가서 한번 이런 미술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볼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세상은 인생은 네. 자체에서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게 비즈니스다. 출생부터 살아가는 모든 방도시 그 모든 게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생활이 긍정적인 비즈니스다. 살아가는 자체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한 또 새로운 무궁무진한 시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최종원 대표님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몇 가지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보면 대한화랑입니다. 여기 보면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려 있고 최 대표님 저기 화랑이 간판이 저기 여기 있네요. 네. 대한 갤러리, 대한 화랑이네요. 대한 갤러리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만한 그림은 이거 몇 호라고 하는지요? 이게 20호입니다. 20호면 1호가 엽서 20장 넓인가요? 엽서 한 장. 엽서 한 장이 1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호니까 엽서 20장 그렇죠. 넓이네요. 네네. 그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저 그림이 모딜리안이 그림인가요? 이게 베르베르? 네, 진주 귀걸이를 하는. 아, 요걸, 요기, 요거를. 아, 요거. 청경자 선생님. 청경자 선생님 그림이구나. 네네네. 이게 유명한, 네네. 이게 진짜 그림이 아니냐, 소송 붙었던 그 그림인데. 아, 네네네. 그 유명한 그림이고, 요건 르누아르 그림이에요? 네, 르누아르.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네. 미술 시간에 본 그림이네요. 네. 르누아르 그림이고. 네네. 그죠? 네. 요거는 또 누구 그림인가요? 도문희 선생님 작품입니다. 아, 멋있네요, 저거. 네. 멋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 그림인가요, 요 그림은? 이 청경자? 청경자 선생님. 그림입니다. 청경자 선생님의 그 화풍이 독특해요. 제가 네네, 보니까. 네네. 독특해. 약간 좀 세미 파스텔 톤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저는 이게 꽃 그림을 좋아하는데. 네. 꽃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그림을 제 취향은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꽃 그림을 좋아합니다. 네. 인문화보다는 꽃 그림이고. 부드러운. 예.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보리? 벼 그림. 벼 그림이나. 네. 벼 그림이고. 네, 벼가 익은. 벼가 익은 그림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과 그림 너무 멋있는데. 네. 이걸 누가, 이 멋진 그림을 누가 안 사가네. 안 사가고. 저희 집에 오랫동안. 예. 네. 이 그림은 뭔가요? 이대원 선생님의 사과나무 그림. 사과나무? 네. 사과나무를 약간 좀. 약간 반추상? 반추상식으로 네네네. 구상을 그렸네요. 네. 아, 반추상이고. 네. 이거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 네. 여기는 이제 자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있고. 이것도 해바라기인가요? 네, 이게, 길이 있는 해바라기. 이거 굉장히 큰데, 좋대요. 이건 한 40호 되나요? 거의, 네, 이건 거의 40호 되겠는데. 변형 50호. 변형 50호. 네. 약간 변형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네, 균형미를 네, 네, 네. 더 길게 해가지고 네. 약 한, 뭐 한 25대 9 정도 비율 나오겠는데요. 예? 네? 맞죠? 예? 네? 보통 사람이 가장 황금비가 네. 16대 9인데 네. 이것도 변형이네요. 이것도 네, 네, 같은 네. 거고. 네. 이 그림은 뭔가요? 그림도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아, 네. 그 그림 같아요. 귀족들. 제가 그 로마, 이탈리아, 그 저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 대성당의 벽화도 봤고, 네네,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도 그 영국 관광을 하면서 그림도 많이 봤고 그랬어요. 네네. 요거는 이제 동양화 같은데요? 은보 선생님 그림. 아, 이게 은보 선생님 그림. 네네네. 아, 이게 은보. 네. 네, 이런. 다양한 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또 만약에 고객이 원하면 네.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서도 공급이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인테리어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사무실에 네. 뭐이 그림은 이건 서양하긴 서양한데 약간 약간 좀 뭐 어디 약간 이게 서양화 옛날 한국인가요? 네네네. 이게 이승열 선생님 작품인데 아, 이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이 선생님은
이래요. 이렇게 네, 멋있네요. 하고 어, 네. 이건 약간 좀 느낌이 프랑스풍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이네요. 아, 이 그림은 네. 이제 고호의 밤카페라는 고호의 밤카페. 네. 아, 어떻게 그러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말 그림인데 말 그림이네요. 네, 팔마도라고. 팔마도. 네. 이제 아, 팔마도가 막 말이 여덟 마리네요. 네. 그런 그림. 팔마도고 네, 네. 보니까 그림이 보니까 해바라기 장미 이런 해바라기 주제로 그림이 많네요. 네, 네, 네. 해바라기 그림이 많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네. 이거 요거는 뭡니까? 이건 재질이 이런 그 액자를 만드는 재질 아닌가요? 네, 네. 액자 만드는 재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네. 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하게 있고 네. 이 그림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네네, 말씀하세요. 예. 아, 이게 뭡니까? 설명해. 우리 집의 역사네요. 아, 생활 속의 여유를. 네. 한 장의 그림이 귀화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해가지고, 네. 대행 갤러리에서 하는 일. 네. 써있고, 대행 갤러리의 경력도 이렇게 네. 있고, 네. 아, 네. 전시의 참여 경력. 네. 요거 저한테 파일을 보내지만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꽃인가요? 메밀밭입니다. 메밀밭인가요, 이게? 네네. 아, 이게 뭐 소설에서나 같이 사실 뭐 서울 사람이 메밀, 이건 이중섭 선생님의 소인가요? 네. 이중섭 선생님의 네. 소그림이에요. 선생님 소를 다른 분이 네. 네, 그리신 그린 거죠, 물론. 네네. 원작은 아니지만 네네. 거의 비슷하게 그렸고 네. 그 뭐 네, 그림 보면 네, 소개해 준다면 그 이 그림은 뭔가요? 가까이 네? 제주의 이할종 선생님의 네. 작품인데 제주의 생활이라고 제주의 생활 네 이쁘죠? 야, 너무 잘 그렸네요 너무 이쁘죠? 멋있어요 네 예쁘고 아주 작가 그, 선생님이 이쁜 마음으로 가지고 그, 꽃을 갖다 위에 배경으로 네. 놓고 집안의 평화스러운 평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그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 요 이거는 뭐 조명이네 조명 등이고 그래서 이것도 소그림이네 이중섭 선생님의 소그림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 홈플러스였지만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네. 그림이 많이 우리 홈플러스가 윤택하죠? 네네 아주 그림이 많이 걸려 있어요 공간도 넓고 이런 시 이런 미술 공간이 있다는 게 네 와서 뭐 와서 꼭 안 사시더라도 그림 감상하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최정곰 대표님과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대화를 하셔도 좋고 좋아요. 너무 편안하신 분입니다. 아, 그럼 끝으로 우리 자 우리 최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인사를 해주신다면 아유, 저희 갤러리를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하랑에 꼭 언제라도 오셔서 네. 뭐 그림도 사시고 저하고 뭐 많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하철 2번 2호선 물레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 지하 1층 지하 1층에 네. 있습니다. 물레역 4번층이고 네. 홈플러스 지하 1층. 네, 네. 제가 네. 전화번호는 네, 영상에 편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앞으로 최 대표님 네. 더욱더 발전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이렇게 대한갤러리 최정근 대표님의 화랑을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께 그림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생활 속에 생활 그림이라는 단어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생활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 생활이 윤택하시고 인생이 아주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